colorful kimchi from out of the box. 보통은 김장 배추나 무로만 김치를 담그는 걸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야채들로 김치를 담그는 실험을 해왔답니다. 이러한 김치들은 현재 저희 일반적인 식탁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반찬 종류가 되었고요. 심지어 제가 일하는 호텔에서도 제 김치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이번에 김치 주 재료로 쓴 재료들은 케일, 한국 배추, 샐러리, 캐럿, 당근, 배, 컬러플란 레드시, 워터멜론 레드시라고 하고요. 노란 비트, 그리고 딜하고 크림베리까지. 부재료는 양파, 파, 생강, 마늘, 건조고추, 그리고 다양한 컬러의 벨페퍼들인데요. 이것들을 잘게 다지거나 슬라이스로 준비했답니다. 물론 절이는 재료나 맛을 위해서 소금도 빠뜨리지 마세요. 소금으로는 바다소금이나 핑크 솔트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한 재료들로 사실은 다섯 가지 김치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데요. 워터멜론 레드시 김치와 배추 김치, 케일 김치, 노란 비트 김치, 샐러리 딜 김치 등을 만들 수 있답니다. 먼저 워터멜론 레드시라고 불리는 컬러플란 무로 김치를 담궈 볼게요. 슬라이스를 한 다음에 채썰기를 해주고 여기에 소금을 뿌려서 절인 다음 맛을 내서 소금물을 다 빼주시고 여기에 양념들을 넣는데요. 양파, 샐러리 다진 것, 그 다음에 파, 다진 고추들을 넣고 버무려주면 끝. 두 번째 김치로는 케일 김치인데요. 채썬 케일과 슬라이스한 크림베리와 마늘을 섞어요. 그 다음에 파와 소금으로 간을 해주면 끝. 너무 간단하죠? 그 다음 세 번째 김치로는 노란 비트 김치입니다. 이것도 역시 채썬 비트에 여러 가지 양념들을 넣어주는데요. 생강과 다진 고추, 그 다음에 소금을 넣고 맛을 내서 버무려주면 끝. 네 번째 김치로는 나파 사보이 캐베지로 만든 김치인데요. 배추 김치죠. 그런데 만드는 법은 약간 달라요. 배추들을 슬라이스 한 다음에 여기에 소금으로 간을 하고 물기를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근과 양파, 배 채썬 것을 넣어주시고 다른 여러 가지 양념들을 넣어주는데요. 마늘, 생강, 파, 고추 다진 것 이것들을 넣어주고 버무려주면 끝이랍니다. 너무 싱거운가요? 하지만 약간 익은 다음에 맛을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김치는 샐러리 김치인데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김치는 샐러리 김치인데요. 만드는 법은 너무나 간단하답니다. 채썬 양파와 마늘, 딜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해주면 끝. 이러한 김치들은 대량으로 담는 것보다는 조금씩 다양하게 즐기는 방법이 좋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김치가 다 만들어졌네요. 저는 가끔 단맛을 내기 위해서는 약간의 메이플 시럽을 추가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다섯 가지 김치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컬러플란 레드시 김치, 나파 사보이 캐비지를 이용한 배추 김치, 케일 김치, 노란 비트 김치, 샐러리 김치까지 모두 다섯 가지네요. 저는 이렇게 조금씩 담은 김치들을 미니 병에 담아서 선물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만나는 생소한 채소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브뤼셀 스프라우트나 민들레 잎 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응용해 보실 수 있답니다.